네, 두 번째 키워드는 다줄입니다. 다용도 주머니 리사이클의 줄임말인데요. 부산시가 폐기물로 처리되던 폐연수막을 재활용해 자원을 선순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사용됐던 폐연수막이 시민들의 장바구니로 재활용된다고 하는데요. 시는 부산국제영화제 폐연수막을 활용해 장바구니 3,500개를 만들어 새마을 분녀회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추진해온 다줄이 사업은 홍보와 선거용으로 길거리에 게시하는 현수막을 활용해 장바구니 등 다용도 주머니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9,900여 개의 폐연수막이 새 생명을 얻어 시민들에게 배부됐습니다.